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3천선을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한 우리 시장입니다. 올해 첫 4만여의 날, 바로 오늘이었죠. 최근 이어졌던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시장입니다. 내일은요, 또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던 만큼 장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 청약 증거금, 그 자금이 내일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매수로 유입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이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장입니다. 금요일 장 앞두고 우리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성인지 비전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일 뭐 상승의 모습이 아주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됐고, 또 파생 그 만기일이었죠. 4만여의 날 또 무난하게 또 그 상승 마감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역시도 일단은 뭐 다중바닥 잡고 상승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탄력이 조금 여전히 없어서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다소 좀 힘드실 텐데요. 오늘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주식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간 동안 김승준 부장님께서 종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로 김승준, 깔끔하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우리 양시장 장초부터 견조한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빨갛게 물들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유가 증권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오후장에는 303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1.88% 상승한 3013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1조 1000억 원가량 대거 출회했습니다. 기관도 오후장에 팔자로 기준을 바꾸면서 6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1조 70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2차전지 대장주들의 흐름이 조금 견조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를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90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높여갔고요. 결국에는 장중 최고점 부근인 2% 상승한 908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을 주도했던 건 역시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2,1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 개인은 1,600억 원, 기관은 300억 원가량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개인의 수급을 보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이게 외국인이 오늘장을 이끌긴 했지만 개인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개인들 이 매도가 나오면 네. 예전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좀 안타깝지만 그런 흐름이고요. 작년과는 조금 다른. 네.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아쉽다고 하면은 장 중에 이제 연기금이 좀 일부 순매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연기금이 좀 매도가 좀 나왔죠. 연기금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흐름은 좀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지수 자체는 다중바닥이죠. 보시는 자리들을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들을 보시면 이 다중바닥, 그죠? 다중바닥까지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한 시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죠. 그거 통과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합쳐져서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은 약간은 좀 탄력이 좀 둔하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좀 짧게 좀 대응하시는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는 상승했지만 종목 탄력은 조금씩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죠.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축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인데요. 궁금증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1시간 동안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과 그리고 저희 주식 파트너와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휴대전화로 스캔 모드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요.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기능을 잘 모른다, 어렵다 하시면요. 샵 3772번을 통해서 김승준 단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열려있네요.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문자상담 어떤 분 걸 읽어볼 거냐면요. 이 중에서 28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매수가가 3,480원,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50% 굉장히 많이 담고 계시고 깔끔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보유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저점인지 아니면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모베이스 전자가 사실 뭐 전장 차량용이었지만 이제는 정치 테마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워낙 강하긴 한데 1년 남은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들이 폭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일단 모베이스 전자, 뭐 모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로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편입돼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3자 구도로 봤을 때 거의 지금 1등하고 박빙의 승부를 지금 진행되고 있죠. 리서치 조사 결과 보면.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은 이제 1,000원대에서 이제 3,700원까지 한 1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바닥에서 뭐 100% 이런 거 상승 정도는 뭐 크게 올랐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인 만큼 변동성은 강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이제 3,480원이시면 고점 부근에 좀 매수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그 차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항상 이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추격할 때 좀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떨어질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로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분봉상에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대량 수급 일단 정치 테마주의 가장 기본적이죠. 세력주들은 이렇게 대량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은 이상은 장중에 롤링은 있겠지만은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 뭐 시장은 무난하리라 보이지만 시장하고 무관하게 이제 리서치 조사에 따라서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하단 부근이죠. 요 자리들. 요 하단 부근으로 해서 2,93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는 하시되 동사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좀 강하니까 요 직전 고점까지 해서 목표가를요. 요 자리입니다. 고점 자리 3,68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기술적 분석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다음 문자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코위버입니다. 83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매수가가 1350원, 비중은 지금 20%이고요. 드디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과연 오늘 지금 지수랑 좀 흐름이 비슷하네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주가의 추이가 어떨지. 코위버는 조금은 너무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지속 보유보다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5G 섹터에 이제 그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G 섹터들이 근래 전혀 힘을 못 쓰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위버 금일 뭐 2% 2.6% 좀 상승 모습이긴 한데 요거는 단순하게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1,300원 정도 부근이면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5G 섹터들이 좀 하락이 좀 깊어졌었고 동사는 일단은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요 자리죠. 지지 자리들 요 자리로 해서 여기입니다. 반등 시에 요 자리에서 9,800원에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 시 그니까 지금 3거래일 계속 그 자리를 잡았죠. 저점 잡힌 자리가 요 자리죠. 그래서 손절가는 그 저점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8,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위버 5G 관련 종목입니다. 5G 관련 종목들 증권가의 분석보다는 조금 진부하고 좀 아주 좀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시청자님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가 많은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9797번님, SFA 반도체 70%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8,8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신 상태이고요. 또 0590번님, 이지바이오, 9389번님, 바이오리더스, 제약바이오주 궁금증들 나타내 주시고요. 구리 관련주도 있네요. 풍산에 대해서도 여쭤주신 분도 있고, 2차전지 오늘 반등 시원하게 나왔죠. 코스모 신소재 0830번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김승준, 부장님 성함 보내주신 분 계시네요. 6617번님 저희가 관련 노란톡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으로 이렇게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노란톡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문자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이 좋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이고요. 매수가 24,330원, 244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22%.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2차전지 대장주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종목은 오늘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네요. 네. 네. 일단은 뭐 대장주들은 움직이는데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좀 못 움직이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저는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쪽은 조금 괜찮지 않나 항상 긍정적인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 물론 저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은 올해 이제 예상 나와 있던 게 1,700억 꾸준히 지금 늘어나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죠. 그랬을 때 성장성을 뭐 다 아주 아시겠지만은 뭐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적정 주가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재무상의 적정 주가를 보면은 거의 2만 뭐 5, 6천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매수가가 이제 24,000원 부근이신데 2차 전지고 이제 실적 또한 좀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좀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다만 매수가가 좀 높으시니까 요 매수가 왔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 그나마 조금 반등 나와서 갈증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뭐 돌발 악재나 또 지수 하락을 해서 또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19,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대장주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수급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7861번님, 풍산, 회사 내용도 잘 모르고 샀는데 회사 내용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시고, 뭐 다날이나 대명 손오시즌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상담 진행한 다음에 문자상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상담은요, 023772-089번, 023772-0221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20원에 10%입니다. 네. 5,220원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미 매수한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되셨고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매도 시점을 저번에도 올라갔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네. 매도 시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네, 수익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었는지 못 하셔서.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참 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렵군요. 네. 일단 뭐 앨런 머스크 때문에 일단 뭐, 변동성을 막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거의 직전 고점 부근까지 6만 5천 달러 뭐 가까이 좀 상승했다라는 좀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자리에서 일부 일단은 이슈가 뜨고 나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6만 5천 달러를 이제 그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이 있을 텐데, 비트코인 관련주가 워낙 변동성이 강하니까 우리 기술 투자에 이 회사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5,200원이시면은 좀 수익 중이시다가 아마 차익 실현 못 하셨는데, 동사는 한 번 정도 다 이제 또 한 번 재차 반등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그때는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는 꼭 한번 익절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 뭐 이슈가 또 얼마만큼 또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기술적으로 이제 요 자리가 강한 저항이니까요. 이제 뭐 큰 수익은 아니시더라도 변동성이 워낙 강해서 자칫 대응 못 하시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해서 목표가는 5,410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요. 지지라인 때, 이게 지지라인이 참 쉬운 건데, 그냥 그 자리가 저항 받았던 자리는 내려올 때는 그 자리가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4,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잡아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도 자주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매드팩토야. 매드팩토 오늘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만 2천 원 좀 높으시고, 비중은요? 10%요. 10%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할까요? 목표가까지 오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우선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아, 네, 부장님 이제 아마케와 관련해서 네.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도팩토 11만 2천 원. 네. 11만 2천 원 주고 사셨는데 좀 더 비싸게 주고 네, 샀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거예요. 비싸게 사셨어요. 네네. 네, 사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더라도 꼭 그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14,000원짜리가 13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80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상승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도 했을 뿐더러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코로나 이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이제 기타 이제 뭐 치료제나 또는 진단 키트 관련 주들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매도팩토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바닥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일단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네. 추세 전환을 하려면 요 자리죠. 요 직전 고점 여기. 여기를 돌파해서 수급이 붙어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추세 전환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또 바로 앞에 요 자리들이 저항이 또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요 자리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 보면은 여기서 저항 걸려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비중 축소하는 차원에서 네. 요 자리를 해서 목표가를 99,000원 말씀드리고요. 99,000원이요? 네. 그때 비중 축소를 좀 하세요. 네. 거기서 이제 예. 네. 네, 거기서 매수가보다 좀 하단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손질 보기는 좀 싫으실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돌파 못하면 또 재차 밀려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좀 대응 좀 하시고요. 그럼 매수를 더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섹터는 되도록이면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니까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지지라인 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 보시는 자리들 있죠? 그래서 손절가 재차 한번 하락 나오면은 75,500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손절가랑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전화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상담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자를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358번님, 은별 씨, 김승준님 도움 말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도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문자도 힘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힘을 주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7861번님, 풍산 그리고 3736번님, 단알에 대한 문의도 해주셨고요. 오늘 빨간 글씨가 됐대요. 네, 완전 주린입니다. 라고 문자 해주셨고 하나공 구하나님, 대명 손우 시즌 매수가 올까요? 비중 20%입니다. 그리고 6617번님, SOS를 보내주셨어요. 살려주세요. 국제약품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요. 9797 그리고 5090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5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매수가가 5145원. 그리고 10%의 비중입니다.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청자님께서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율주행 섹터는 나쁘지는 네. 않은데 네. 이게 테마에 순환매 돌 때 그때 네. 이제 그 매수하셨다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나쁘진 않지만은 테마 순환매가 이미 한 바퀴 돌고 나서 조정 중이라서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단계부터 현재 5단계 최종 5단계까지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뭐 애플의 자율주행 또는 뭐 현대의 자율주행
이런 이슈들로 이제 급등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앞에 9월 달에 이미 이슈가 좀 타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급등 한번 하고 제자리, 급등 한번 하고 제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순환매 돌 때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을 꼭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매수가가 이제 5,145원이시면 조금은 이렇게 옆에 횡보성 흐름 나올 때 좀 매수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반등 나올 때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지수 하락 나올 때 하락하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반등이 좀 약하죠, 테마들은. 그러니까 테마가 이렇게 한번 불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이제 반등 나올 때 요 자리로 해서 4,770원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게 쌍바닥 구간이었죠, 여기. 이 쌍바닥 구간을 이제 대량 수급까지 아니더라도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고 그래서 반등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저항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는 좀 다소 아쉽다 하시더라도 4,77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지라인 다 이제 하단에 여기죠. 하단 요 자리로 해서 요 자리죠, 요 자리. 예. 그래서 손절가는 4,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9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현대바이오 매수가가 47,900원, 비중이 3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주인데 다행히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반등 시에는 무조건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바이오 역시도 뭐 코로나 관련 주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누수차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 3개월 만에 거의 이제 550%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일단 이슈에 의해서 일단 음봉이 또 크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보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수급이에요. 이렇게 이 급등을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량 수급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직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시 제가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뭐 10만 원을 갈지 6만 원을 갈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바닥에서 급등도 많이 했고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신 지 또 47,000원이시니까 반등 시에는 여기 자리에서 목표가죠 52,000원 직전 고점에 꼭 이제 좀 대응 좀 하시고요. 요 자리로 해서 바닥이죠. 쌍바닥 구간 손절가 4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랑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다양한 문자가 와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83번님 한화솔루션 그리고 6642번님 한국알콜 사자마자 내렸습니다. 초보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056번님 경동제약 그리고 화학 관련주도 문자를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저희 지금 상담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요. 8358번님 김승준님 이렇게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담아서 문자를 해주셨네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함께할 수 있는 입장에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 부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또 뭐 풍선도 있고요. 단화도 있고 정말 많네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6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화 상담이 지금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문자 상담 6118번님께서 보내주신 거 먼저 하고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성 ENG고요. 매수가가 3,250원. 비중
비중이 15%입니다. 내일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부터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뉴딜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린뉴딜로 네. 좀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이전에는 또 음압 병실 관련주로 같이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네. 일단은 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는 조금은 비중을 축소시키는 코로나19 관련주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동사가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자리들 이렇게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일단 그 태양광 테마로 한번 상승을 했고 그린 뉴딜 관련이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또 상승했을 때는 이게 음압 병실 관련주로 또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테마를 안고 급등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단기간 내에 30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무난한 흐름을 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슈가 약하다 보면 이렇게 테마에 편입됐다가 현재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매수가 이제 3,2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이 부근에서 바닥권에서 재차 또 수급이 일부씩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이 위에 저항으로 해서 이 고점이죠. 그래서 3,400원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리입니다. 시장 때문에 하락했었던 저가 기준에서 손절가 2,8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이엔지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렇게 문자 상담을 진행해 봤고요. 전화 상담도 빠르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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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가 좀 궁금해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0만 1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한 50% 정도 되고요.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1차 네. 매수만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이거를 이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오늘 좀 반등이 크게 나왔죠. 네. 2차전지. 네. LG화학도 그렇고 2차전지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네. 삼성 SDI는 보유하셔야죠, 그냥. 그러니까 비중이 좀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제 방송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좀 답변 드리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서 일단 뭐 삼성 SDI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게 이제 기술적 구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등 나오거든요 대부분 네. 내일이 보시면 이제 강한 저항 때 요 자리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2차전지 섹터들은 뭐 말 많이 하면 입 아플 정도로 뭐 다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 2차전지 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성장성 고려했을 때는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리고 나중에 좀 힘드시니까 이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20% 정도만 줄이셔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적으로도 보더라도 뭐 금일 뭐 연기금 그다음에 외인 추신까지 이제 바닥에서 순매수의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성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거 한 제가 기준에서 한 90만 원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너무 좀 비중도 강하고 하시니까 목표가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직전 고점들이죠. 요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넉넉하게 동사 80만 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 자리로 해서 여기 전일 저점 기준이죠. 그래서 63만 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화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화신이요.
화신이요. 이 종목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화신이 네. 7,300원에 30%요. 아, 그러시군요. 7,300원에 30%이시고요. 네, 네. 이 부분, 이 종목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KTH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DL도 있는데 다 이게 다 빠졌어요. 아,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다 손실 구간이신데 그 중에서 네. 좀 화신이 속을 좀 많이 썩이시는가 봅니다. 네. 저희가 네. 이 전략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님, 저희 함께 해 주세요. 네. 네. 화신 정말 손실 구간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조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급등한 라인 때 이런 자리들 보면은 이제 애플카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부품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겠지만은 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주기 하고 1조 정도 매출은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전반적으로 매출들이 이제 하락의 좀 모습을 현재 보여줬으니까 올해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앞에서 상승이 또 일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이 자리에서 7,300원이시면은 매수하신 지도 좀 되셨죠? 네. 네. 7,300원이시면은 어떻게 7,300원이 있었나요? 아, 있었네요. 오래되셨네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여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일단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일단 네. 보유하실 때 반등 시 비중 축소. 왜냐면 비중이 30%셔서 네. 조금은 더 이상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 이 자리를 네. 해서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160원. 그리고 1160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서 요 네. 직전 저점 구간으로 해서 여기 네. 라인대 4,330원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하신다고 하면 좋은 네.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럼 뭐 장기로 둘까요? 네, 장기로 두시는 것보다는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아, 그래요? 그 죄송한데 네. 요 DL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네, 네, 일단은 저희 또 노란톡을 운영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지금 이야기 나누신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들어올 수 있는 주소 저희가 문자로 바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화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상담 빠르게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문배철강이요. 문배철강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764원. 네. 17%요. 3,764원의 비중은? 17%. 17%이고요. 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역시 매도 시점이 네. 전고점이 맞는지 하고요.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계속 갈 때까지 계속 들어가도 되는지 하고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네. 계속 보유하시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네. 철강 섹터, 이제 뭐 조선 섹터 같이 이제 변동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문배철강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 이 문배철강뿐이 아니고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I스틸이나 이런 철강 섹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이제 3,700원이시면 수익 중이시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런 자리들 계속 저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좀 일부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올려놓고 좀 매도 물량 나오고 여기서도 올려놓고 이렇게 조금 화면 크게 보시면은 쭉 매도 물량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봉에서 보면 계속 저항 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보유해야 할 만한 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로만 움직였다라는 건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잖아요. 보통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뭐 보유해서 이렇게 꾸준히 갈 수 있겠지만은 동사는 이렇게 월봉이나 주문을 보더라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봤을 때 동사 이제 반등 나올 때 꼭 요 자리에서 4,150원으로 해서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하단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자리. 좀 변동성이 강해서 요 자리로 해서 매수가가 3,700원이시니까 네. 손절가를 매수가 이탈했을 경우에 그렇게 매수가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항 구간이 강하기 때문에 4,150원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와중에 문자 접수가 들어온 게 많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3257번님 코에이 30% 비중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미코 8247번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문의를 해주셨네요. 또 1905번님, 김승준님, 은별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좀 봐주세요. 무서워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요. 김승준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66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깔끔하게 김승준 이렇게 부장님의 성함 1시간 동안 함께 계획하고 계신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5583번님 하나솔루션 매수가가 4만 5천원이고요. 비중이 18%입니다. 오늘 주린이 분들 그리고 초보자입니다라는 문자가 정말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6642번님 그리고 3774번님도 주린이다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정말 주린이 분들이 대응하기 힘든 장세이기 때문에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8484번님 지금 바로 또 김승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마지막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반등의 서막인가 3,000포인트를 재탈환한 코스피.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께서 오늘도 히든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공략주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 남성. 네, 오늘의 공략주는요 남성입니다. 좀 잊기도 힘든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 종목 갖고 오신 이유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 테마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 네. 리비안 관련 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테마가 이제 복합 테마이다 보니까. 네.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상승 폭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윗꼬리의 아랫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자리들 그냥 보면은 뭐 9%까지 갔다가 막 보합 마감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에서 지금 현재 매물대의 소화 과정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리비안이라는 건 이제 그 제2의 테슬라라고 지금 이슈가 좀 되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거기에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 변동성 잠깐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다가 전기차 이슈에다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또 변동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산은 뭐 바닥에서 크게 상승했던 모습은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 또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는 이제 복합 테마긴 합니다만 충분하게 재차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량 수급들이 일봉 상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음봉이 사거래일 크게 터지고 있는데 분봉 상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슈가 빠져나가는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동사 좀 매수해서 가져갔을 때 좀 수익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좀 그 가져왔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4,005원에 마무리됐습니다만 4,050원 이하로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죠, 항상. 목표가가 항상 제일 중요한데, 묘하게 이제 그 윗꼬리가 얘는 강하게 좀 달리는 편이니까 꼭 수익 실현 절반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 요 고점 부근이죠. 4,510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 하단으로 봤을 때 여기 3,700원대 해서 요 자리로 일단은 손절가를 이제 3,710원을 말씀드리는데요. 요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중에 또 크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요 구간이 매집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주와 전기차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편입돼 있던 종목 편입돼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테마를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 상승 동력도 크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 주시는데 세 가지의 테마를 안고 있네요. 정치,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좀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저희 뭐 앞으로의 추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할 매수도 중요하고 분할 매도도 중요하죠.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나 장이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요. 궁금증들도 함께 풀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일 장에 대한 전략 대비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평일 오후 4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파트 저희는요, 내일도 함께합니다. 내일도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너무 짧다,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전화 키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부장님의 성함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 장 잘 대응하시고 한 주의 마무리 깔끔하게 끝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